아휴, 오늘의 꿀만리 야오키님의 괴수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웬 군대들이 잔뜩 튀어나왔어? 어, 어디 조준하는 거야? 펑펑펑 펑펑펑. 오, 그래. 어, 근데 왜 얼굴을 안 보여줘? 폭탄이 나갔는데 설마 거기에? 전투기까지 와가지고 이 괴수들 잡으려고 옵니다! 미사일 발사! 오, 그렇지! 무려! 폭탄 기어! 폭탄의 악마 괴수입니다! 빵빵빵! 야, 이거 위력 상당한데요? 자, 신 고질라와 그리고 폭탄 괴수! 뿡뿡뿡! 건물 다 부수고 난리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신 고질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깽! 이건 파괴해도 내가 파괴해. 어디 신입다리가 들어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자자자자자 부 레이저 빔. 오야, 근데 솔직히 근데 위력상으로는 신고질라가 더 세 보이긴 한다. 얘는 레이저 날리는데 솔직히 폭탄걸. 오, 임팩트 약한다고 말하자마자. 오, 방어력 나쁘지 않아? 그 저 레이저 밟고도 에너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달았어요? 땅땅땅땅. 야, 원거리 공격! 나도 폭탄 간다! 빵빵빵빵빵! 두두두두두. 오, 거기 격투 능력까지 있어. 뭐야, 간지럽잖아. 이럴수가. 통째로 몰래 다녀. 이건 아니지 않나. 아우, 아, 쉽지 않구만. 다시 한번 원거리로 폭탄 폭탄 폭탄. 짤짤이 딜로 폭탄 폭탄 폭탄. 자, 건물을 쓰러뜨려서 딱. 오케이, 지형짐으로 활용합니다. 오케이, 짤짤이 딜로 계속 넣어. 우와, 등에도 레이저가 나오는 거 반칙 아니냐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반격의 시작. 신고질라 바로 레이저로 지자! 어? 뭐지? 설마 핵폭탄이다! 부! 야, 근데 이게 폭 머리 폭탄 그대로 날린 거 치고는 이거. 이거 어디 갔어? 런. 아, 빤스런 소연. 자, 이거는 또 다른 고질라네요. 얘는 무슨 종류의 고질라지? 일단 고질라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한 개씩은 다 장착하고 있어. 설마 저 칼? 설마? 허우, 카타나 괴수예요. 야, 근데 디자인 너무 잘 뽑혔다. 겁나 깐진데? 뭐지? 띵. 샥! 샥! 쑥싹 썰어버려. 와우, 콤보어택 아주 깔끔합니다. 카타나 괴수. 어? 아, 또 큰형 왔다. 아, 신고질라 좀 그만 불러. 쟤 솔직히 벨붕이야. 야, 카타나맨 그 쟤 폭탄걸도 안됐는데 너 상대 되겠냐? 오오? 의외로? 이 빠른 공격으로? 정신 못차리게 때릴수도? 하지만 접근하기 전에 바로 레이저로 찢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아! 아야야야야야야. 아파 아파. 빔! 야. 호가 뚫렸다, 야. 어? 설마 면상빔? 잠깐만, 이렇게 허무하게 컷? 자, 이번엔 심해로 떠납니다. 어? 고래상어잖아? 고래상어 맞지, 저거?
아, 레드 블루 몬스터가 우리 커요미 꿀귀요미 고래상어를 아 건들지마. 앵글러피쉬? 저거 뭐 전기심해어예요? 아니 뭐야 도와준 줄 알았더만 네가 먹으려고 한 거였어? 야무지게 먹고 야 이 자식 도망을 가. 일로 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체인소 블룹 등장! 두둥! 상당히 이거 좀 해볼만한 싸움 되겠는데요? 자, 전기 빔! 맞고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하지만 체인소맨의 진가는 바로 저 전기톱이죠! 쏴르라! 샵! 샵! 어? 뭐야? 안되겠다. 너 아직 전기가 좀 덜... 내 존재 이유가 사라졌어! 전기였으면 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일로와. 왕왕왕! 캬악! 컷! 어? 도와주러 왔어! 뭐야? 블루... 필리우스? 어스 블룹? 뭐 고대 블룹 몬스터들이 등장을 했네요. 야 하다하다 고대 괴수까지. 이거 체인소가 상대가 될까? 어? 잠깐. 그래서 배틀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어? 저 빨간 구두. 오! 피해 악마 괴수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컬크롤러. 얘는 좀 약간 쩌리 같이 생겼는데 잠못 갔거든요. 자, 피해 악마 피해 창을 소환합니다. 사. 그렇지. 뭐야 두 마리? 하나! 어라? 둘! 다음은 메가 스컬 크롤러! 자신의 쫄병들이 당한 모습을 보고 이 화가 좀 나겠는데? 아! 오오오오 창 안 통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싸워주지. 어, 와우 멋있어. 너무 멋있어. 마무리는 피해 나시다. 싸! 잘 갔어요. 잘 갔어요. 뭐야 아직 또 있어? 이번에는 스컬질러.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고질라급의 괴수이기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 어림도 없지. 엥? 가라! 피해 검들이여! 빠바바바바봉. 와우. 왜 이렇게 세냐 피해 악마? 사실상 지금 여태까지 나온 체인소맨 교수 중에선 제일 센데? 파워! 마무리! 허허. 너무 멋있고.